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자의 경험을 이제 쓴 장주원 기획자입니다. 저는 이제 교육 기획 쪽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한 14년 정도 네. 이제 컨텐츠 만들고, 그 다음 교육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요. 네. 그 다음, 주로 제가 좀 전문적으로 했던 부분은 독서 포럼을 네. 이렇게 기획한 것들, 그 안에 이제 컨텐츠 만들고 확산하는 것들,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 그 이제 교육 기획자라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교육 기획자라고 하면은 이게 교육 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네. 교육 기획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모르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교육 기획자를 이제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많이 물어보세요. 네. 교육 기획 뭐 하는 일이냐고. 그쵸,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교육 기획한다고 하면은 강의 PPT 만드는 사람이에요. 딱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하는 일은 이제 교육 전반된 어떤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네네. 교육 마케팅에 대한 것들, 그다음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보통 기업에 이제 교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교육에 대한 어떤 전체 커리큘럼을 잡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 커리큘럼 안에 들어가는 교육을 이제 만들기도 하고, 거기 필요한 강사도 이제 매칭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또 교재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워크시트나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나 네.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이제 뭐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뭐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하면은 거기에 네. 맞춰서 이제 커리큘럼 짜고 강사들 섭외해가지고 이제 그걸 제공한다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뭐 혹시 이제 뭐 최근이든 아니면은 뭐 가장 기억에 남든 네. 어떤 면에서든 뭐 조금 교육 기획과 관련해서 네. 좀 어디랑 많이 해보셨어요? 좀? 네. 중앙대 K-MOOC 작업을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강사 한 50명 정도, 네. 그 다음 이제 50명을 가지고 마이크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온라인 교육이면은 네. 한 60분짜리, 70분인데 거기는 좀 네. 독특하게 네. 그걸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한 500개 정도를 네. 그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네. 거의 컨셉에 맞게 이제 만드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다빈치 교육이라고 하는데 네네. 중앙대에서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 직무에 네. 대한 것들, 그다음 취업에 대한 것들, 그다음 업무에 관련된 것들 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전체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 K-MOOC를 설계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네, 그죠. 야, 멋지십니다, 진짜. 근데 작가님 이력이 되게 독특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안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네. 일단은 사실 제가 대안학교 나오신 분을 처음 만납니다, 일단. 그래서 네, 대안학교 이제 졸업생으로서 네.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좀. 네. 제가 대안학교 나왔다고, 네. 저는 이제 대안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고등학교를 대안학교 나왔어요. 근데 네. 대안학교가 그 당시에는 네.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요. 거의 그냥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 네네. 그런 학교로 이제 인식되었었는데, 네네. 저희 학교는 이제 세인고등학교라 해가지고, 네. 창립자가 원동룡 박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원동룡 박사님이신데 네. 그분이 교육법을 5차원 전면 교육이라는 교육법을 개발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네. 교육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지식만 배우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교육이란 것이 네.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고 네. 지력도 필요하고 네. 체력도 필요하고 네.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그다음 심력도 필요하고 네. 자기관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네. 골고루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네.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했었는데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놀아가지고 그 교육 방식대로 이렇게 성장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학교의 어떤 가치나 문화들 그런 네.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네. 보통 그 고등학교 안에서 되게 네. 자유로운 분위기, 네. 그다음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예를 들어 특기적성 교육을 되게 강요했어요. 네. 아니, 특기적성 교육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는데, 네. 저는 그 당시 이제 영화를 냈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바이올린, 어떤 애들은 예체능 이렇게 네. 했었어요.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는 보통 정규과정을 하고 나서 그런 교육을 이제 조금씩 하잖아요. 그다음 또 개별적으로 배우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대부분을 영화만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제시해줬어요. 그래서 기본 오전 교육만 받고 네. 오후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네. 거의 영화만 찍을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공교육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3년을 보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 그 당시 뭐 학교 한 반 학생이 한 50명, 그다음 네. 한 학년이 한 몇백 명 됐었는데 네. 그 일반 학교에서는 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40명이었어요. 오. 그리고 네. 선생님이 20명이기 때문에 야. 학생들이 이제 4대 1로 네. 이렇게 담임제로 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밀하게 이제 교육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생님과의 유대감하고 그다음 좀 감성적으로 고등 시절 좀 유년 그 청소년기를 굉장히 좀 따뜻하게 네.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대안학교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네. 드는 게 일반 학교는 그러니까 어떤 정규 학교죠. 네, 정규 학교는 그렇죠.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수능 공부만 이제 네. 하잖아요. 네. 대안학교는 보통 인식에서는 네. 정반대로서 네. 그런 국어, 영어, 수학 안 하고 진짜 네. 말 그대로 뭐 산에 가서 뭐 자연을 체험하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 인성교육하고 막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실제 국영수는 해요. 국영수는 하는데 일반 정규 학교에서 그 공교육에서 하는 거 일반 학교에서 하는 그런 네. 국영수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거는 네. 시험 위주의 어떤 그 교육이 아니고 네네. 정말 그 국어라면은 국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배워야 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배웠고 그다음 자연학습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가 전북 완주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폐교된 학교를 이렇게 그 세워가지고 한 곳이에요. 네. 그다음 삼면이 전부 산으로 돼 있고 그 마을에 거의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5가구 6가구 그다음 시내에 가려면 한 5~6시간 걸어야지 네. 나오는 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끼리 놀 때도 자연 속에서 놀고 네. 그다음 또 뭐 산에 가가지고 야외 학습하면은 거기서 뭐 같이 야외 수업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좀 네. 일반 학생들이 이제 네. 그 나이 때 좀 경험하기 어려운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네.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대학 가냐 안 가냐 이거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대안학교에서는 그럼 그렇게 국영수 이런 수능 공부 안 네. 하면은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대학에 갈 친구들은 네. 이제 그 대학 공부를 해요. 아, 그 안에서 네. 또 그 안에서 하고 그다음 또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수능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네네. 수능 공부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 뿐이지 네네. 대학에 꿈이 있는 친구들은 대학 네.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은 조성이 돼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대학은 갔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수능을 좀 집중적으로 했던 거는 네. 고3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고3 때는 집중적으로 어떤 대학으로 가서 진로를 잡을 것인가 네네. 그런 부분들 좀 설계를 해줬었고 그다음 대부분 예체능이나 특기생들은 좀 진로를 해외 유학 쪽이나 안 그러면은 좀 수시 모집 그런 네. 쪽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대학을 입학하도록 그렇게 많이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는 대안학교들이 오히려 뭐 그 예체능이나 이런 것 네. 수시 쪽으로 굉장히 좀 특성화돼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대안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쭉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 봤을 때 네. 다시 내가 고등학교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대안학교 네. 가시겠어요? 네. 전 대안학교 당연히 가고 네. 다음. 추천드릴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한 말로 네. 제가 대학교를 갔을 때 되게 고등 시절에 대해서 되게 그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 시절 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안 했기 때문에 안 시켜줬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지방대학에 왔고 네. 되게 내가 어떤 진로나 이런 거에 되게 좀 길이 많이 줄어졌구나 그렇게 네.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회 나오니까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자유로웠던 것들, 그다음 네. 영상 연출했던 것들, 그런 네. 몰입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 인간관계하거나 사교생활, 사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하고 공동체 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한번 제 고등학교를 이제 돌아보잖아요. 제가 이제 돌아보는 게 어떤 게 대안은 고등학교가 그 일반 고등학교랑 차이가 있는 건가, 네. 그다음 그 영향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 좀 평가할 때도 네, 됐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으니까 네. 그리고 저는 대안학교 1세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네.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사람들 많이 모르잖아요. 네, 그쵸, 어떻게 그쵸. 될지 그쵸, 모르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못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은 사회생활 나와보니까는 네. 학습하는 방식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방식이 돼요. 그러니까는 시험 위주로 공부하고 답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던 학생들, 네. 그다음 어떤
목표가 자기 목표가 아니고 어떤 시험 위주의 어떤 목표들 네.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후배들 많이 키워봤지만은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도 사회 나와서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 부분에 되게 약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디서 배운 건 아닌데 왠지 좀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 뭔가 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되게 칭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고등학교 때 그 레크레이션이나 그러면 취미 활동 그다음 좀 자유롭게 소통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보통 회사원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좀 주도적으로 개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교육해준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1세대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이제 대학교가 이제 막 태동을 하는 그런 시기였던 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봤을 때 네. 교육 기획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네. 대학교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네. 그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가요? 교육 프로그램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교육 프로그램보다 그 나이 또래는 제가 지금도 저 대안학교 꿈이 있거든요. 미래 만드는 거요? 네, 대안학교를 기획하는 걸 제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적인거나 대안학교에 뭐가 필요한지 그런 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교사예요. 교사를 얼만큼 잘 배치시키는가.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어쩌면은 교사의 역량하고 교사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저는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이제 네. 교육 기획 어떻게 보면 생소한데 되게 네.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 교육 기획을 이제 관심 가지게 된 거는 네. 교육으로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네. 동기부여 사업 쪽으로 처음을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네. 제가 지방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교수님께서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좀 맡아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5명 정도를 이렇게 케어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이제 어떤 일정 시간에 모여가지고 네.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 그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1대1로 상담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단어가 좀 잘 외워지는 친구 단어 위주로 어떤 애들은 또 뭐 문법 위주로 그다음 어떤 사람은 스피킹 위주로 이런 식으로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상담해줘서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그냥 저는 되게 자연스러웠는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네. 성과가 나다 보니까는 네. 스터디 그룹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한 5명 하던 것이 거의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한꺼번에는 아니고 이렇게 네. 여러 시간대 걸쳐가지고 이렇게 네.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스터디가 모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는 지방대다 보니까는 되게 학교에서 후원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미국에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보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그 시험 보는 게 네. 1차는 토익, 그 다음 2차는 영어 에세이,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어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네네. 근데 거기 지금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 건데 1차 통과가 거의 한 토익 한 600점이면 통과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방 친구들이 네. 되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뭐 서울 나온 학생도 네. 처음 토익 보면 200점 나와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되게 지방대는 좀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을 동기부여에서 우리가 목표를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네. 공부를 막 이렇게 같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험 그 뭐지 그 시험이 있기까지 얼마나 동기부여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쵸, 같이 그쵸. 막 으쌰으쌰 하면서 네. 공부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 그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인터뷰도 되게 영어 인터뷰로 진짜 면접관처럼 네. 이렇게 하고 네. 애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공부하고 또 주말 되면 같이 이제 뭐 저희끼리
잔디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걸리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되게 하나의 어떤 스터디 문화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면서 되게 끈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이 그때 거의 한 2년치가 빌려가지고 1년에 20명씩 뽑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2년치로 밀려서 40명을 뽑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 스터디 멤버가 15명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박인 게 대박이죠, 진짜. 거의 한 두 달 동안 미국을 가는 건데 거의 비행기 값하고 학비하고 여행비하고 용돈까지 다 줘요. 그러니까 1인당 거의 한 800만 원 정도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니까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15명씩. 그래서 저희는 야 미국으로 MT 가자 그러고 이제 미국 갔었는데 그때가 제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공부를 한 거는 처음에는 대학교 때 이제 제가 공부 시작하게 된 거는 아 경영학과니까는 경영 컨설턴트가 돼야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4학년 때 이제 쭉 갔었는데 비행기 타고 오가면서 되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이제 되게 진로에 대한 거 뭘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시카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스터디 친구들이 얼마나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고 그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 막 그런 감사하다 막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막 공부를 진짜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되게 착하고 되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그 친구 보면 되게 스터디 분위기가 막 나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특히 좀 되게 이뻐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은 저희가 기숙사 생활이었는데 기숙사에 친구들한테 걔 자고 있으면 막 끄집어 오라고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했던 친구고 시험도 안 본다고 하던 거를 시험을 막 끌고 가서 진짜 막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봤던 친구예요. 근데 걔가 이제 같이 미국에 가게 된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친구와는 같이 이제 갔는데 그 친구가 진심으로 그냥 저한테 되게 선배 감사해요. 선배 아니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때 좀 약간 뭉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그 뭘 해야 되지? 경영 컨설턴트 하면은 정말 그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좀 그게 가치 있는 건가? 그런 생각하다가 지금 거를 이제 쭉 돌아보다 보니까는 아 내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뭘과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동기부여 사업 쪽으로 내가 한번 해보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서울로 이제 올라왔죠. 근데 그때 이제 동기부여 사업 쪽이 데일 카네기하고 그다음 한국 리더십 센터 두 개가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의 일자리를 그쪽으로 막 어필을 해보고 그랬었는데 사실 거기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강사 그룹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신입을 뽑진 않아요. 특히 지방대나 이런 사람들은 안 뽑죠. 그래서 거기를 하나하나 연락해서 막 했었는데 TO를 안 뽑는다니까 되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찾아본 게 출판사 쪽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써주는 곳이니까는 아 그런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내면은 그것도 그냥 동기부여 사업의 하나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판사도 사실 우리 한국의 출판사가 한 몇천 개가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는 거의 자기 먹고 살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열악하죠. 열악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 대기업들은 거의 되게 경력직들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출판 경험이 없던 저는 거기에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찾아보다가 제가 찾게 된 게 뭐냐면은 기업 교육 쪽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보통 자기네 내부의 교육 그룹이 있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은 외주를 쳐가지고 교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는 갑자기 길이 확 열린 거예요. 되게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고 B2B를 하다 보니까는 기업들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도 튼튼하게 이제 운영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 들어갔던 데가 휴넷이에요. 그래서 휴넷 처음에 그것도 이제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여기는 알바나 이런 데 뽑지 않냐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 이제 팀장님이 알바를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연락을 줘서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면접을 보는데 되게 제가 뭐 이런 일을 해왔었고 그다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여기 와서 어떤 네. 것도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팀장님이 네.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팀장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영 씨, 그 주영 씨는 되게 그 꿈도 되게 많고 보통 사람들은 꿈도 없는데 이렇게 꿈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되게 단순한 일이라고. 그래서 아마 실망하실 거라고. 네. 그래서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들 모르고 그냥 어찌됐던 거의 어딘가에 좀 네. 취업자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쵸, 어딘가 그쵸. 붙어있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온라인 컨텐츠를 검수하는 작업이었어요. 검수가 뭐냐면은 온라인 컨텐츠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보잖아요. 네. 그럼 거기 버튼 누르거나 아, 그럼 다음 넘김하거나 그다음 옷 하나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검수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시트죠. 잘 되는지. 네, 잘 되는지 네. 검수하는 건데 그거를 거의 한 강의 한 그때 한 강의가 한 몇천 개가 있었어요. 네. 한국에 있는 모든 강의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몇천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마다 들어가는 강의를 한 하루에 한 몇백 한 몇십 개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알바하는 친구들은 그냥 툭툭 대충 하죠. 대충 넘기죠. 사실 거의 없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네. 야, 내가 한국에 있는 강사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 그리고 이 강사들이 너무 다양한 강의들이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다음 강의 스타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강의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와. 그다음 강의 컨텐츠도 이렇게 쭉 보고 네. 했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막 강의하다 보니까는 그때가 기획팀이었는데 그때 이제 기획자들이 교육 만드는 걸, 교육 설계하는 걸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 공학적으로 이렇게 교육 설계하고, 네. 그 다음 교수님들 모셔와서 그 미팅하면서 네. 교육을 막 설계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그 팀장님이 저를 경험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주영 씨 그냥 와서 옆에 보시라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전 막 메모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런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보면서, 아, 나는 이제 동기부여 사업인데, 저는 사실 강의는 제 어떤 주특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앞에 나가는 걸 좀 네.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어떤 설계하는 것들 네. 그다음 강의가 되기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네. 기획하는 게 좀 잘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보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는 아, 교육 기획이 그 내가 네. 이제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거를 이제 딱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기획적으로 그 사람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네. 공부를 하고 그다음 교육공학, 교육학 이런 것들을 그때는 뭐 책 추천 받아가지고 네. 교육 다 그 공부를 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재밌었죠.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막 두껍고 막 그런 책들이었는데 되게 아 이런 것들이 교육 기획하는 거구나 하니까는 너무 재밌고 그다음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교육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와. 그러면서 이제 처음 교육 기획을 처음 그렇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진짜 열정과 꿈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업에 뭐 공고가 뜬 것도 아닌데 네. 전화해가지고 네. 일자리 있냐 물어보는 것 자체가 네.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그때 한 14년 전인데 어떻게 네.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거는. 아 그러면 그 이제 대학교 때 영어 스터디 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네.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제 그 프로그램 합격시켰잖아요. 네. 그때 그 합격 포인트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동기부여였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 뭐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끊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흐름이 계속 이게 뭔가 우리는 목표가 이제 분명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에세이 토익 600점 넘으면 된다. 그다음 네네. 에세이 하면 된다. 네. 그다음 인터뷰까지 하면 된다. 네. 그렇게까지만 하면 되는데. 아, 제가 딱 지금 정리하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동기부여. 그러니까 네. 사람들의 의지력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근차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쌓여가지고 끊이지만 않으면 성적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그다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네. 또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네. 서로 이렇게 막 시너지가 나가지고 네. 되게 그 공부의 효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인이 그거를 들어와서 계속 그쵸. 하면은 그치, 그치. 무조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사람들의 의지가 좀 낮은 것들. 그래서 그쵸. 친구들 얘기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동기부여 시킨 방법들은 네. 좀 1대1로 상담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뭔가 공부를 하다거나 안 그러면 의지가 꺾인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걸 알고 또 상담해주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열심히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쭉 하게 되고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고 컨텐츠야 뭐 그런 것 영어기 때문에 교수님 주시는 것들 그다음 또 어떤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서 계속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의 전략은 네. 영어 인터뷰였는데 네. 그 영어과 교수님들이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 번 했다가 한 번은 떨어졌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보통 그 학교에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네.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거기 영어 연수 가는 친구들은 보통 영어과 영어 전공 애들이 많이 간다. 외국어학부가 많이 간다 그러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스터디 멤버들하고 야 우리 영어과 수업을 들으러 가자. 전공 수업. 그때는 영어과 수업 들 타 전공 수업을 들으면은 네. 교양 수업으로 그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타 영어 수업을 딱 듣고 거기서 보통 그 지방대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대는 보통 앞쪽을 다 안 앉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일찍 가는 이유가 네. 끝에 앉으려고. 뒤에 앉으려고. 네. 네. 우리는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촥 진짜 열심히 막 이렇게 듣고 네. 교수님이 뭔가 뭐 발표하거나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그 다음 또 외국인이 또 면접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그쪽 수업은 그거였어요. 그 이렇게 한 8명이 이제 수업을 듣는 건데 네. 외국인 교수가 뭐 영어에서 이제 introduce yourself 막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는 대한학교 때 영화에 썼다 막 그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되게 그 독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때 영어 그 외국인이 네. 저한테 네. 아, 우리 스터디 멤버들하고 영화 한번 찍어보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저 진짜냐 하니까는 진짜 찍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대본을 다 써가지고 네. 그 영어 스터디 멤버들하고 거의 외국인 선생님은 그냥 참여만 하시고 한 학기를 제가 영화 연출로 매 시간마다 영화를 찍었었어요. 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학기 마치고 영화가 나오니까 되게 영화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가지고 외국어학부 교수님들 그 다음 학생들 다 네. 있는 데서 영화 시사회를 한 거예요. 몇백 명 있는 데서. 그래서 저거 감독이 누구냐 했더니 타 학교 타과다. 그리고 스터디 멤버들이 이렇게 막 나오니까 그 이미지가 그래놓고 이제 그 영어 인터뷰 갔는데 되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교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쵸. 우리 스터디 멤버들과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는 그때 이제 합격률이 되게 높아졌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12년에 책을 싸두고 절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절을 갑자기 왜 가신 거예요? 아, 절? 네. 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아직도 모르실 거예요. 저희 제 들어간지. 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하나 인상적인 그런 그 교수님한테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는데 네. 교수님이 되게 중요한 공부가 있어 시험이 있어가지고 네. 절에 한번 들어가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2주 동안 들어가서 정말 이따끄면서 책만 보고 자기 전에 책 보고 손을 진짜 책에 안 대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한 2주를 마치고 세속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책만 보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뭔가 굉장히 눈이 굉장히 막 맑아지고 머리가 되게 네. 그 뭔가 굉장히 그 생각이 풍부해지고 뭔가 다른 자기를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꼭 그 한 번은 절 한번 절이나 어디 가서 네네. 공부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냥 2012년도 전에도 제가 한 방학 때마다 어떤 시골이나 그러면은 또 한동대가 되게 그 네네. 포항 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기숙사 학교니까는 방학 때는 사람들 다 나가고 없으면은 네. 도서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절을 들어가기로 한 거는 이제 한 2012년도에 이제 네. 교육 기획을 하기로 마음 먹고 딱 보니까는 공부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다음 책들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는 네.
제가 그 거의 그 당시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 마치고 나서 항상 한 2시간씩은 책을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도 이제 독서 모임 나갈 때여가지고 자기 개발서도 많이 공부하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 특히 이제 교육 철학책하고 교육 공학책, 그다음 교육 기획책은 되게 좀 어려운 책들이어가지고 네. 짜투리로 이렇게 공부하니까는 뭔가 흐름이 계속 끊기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이제 한번 회사 두 번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텀이 네. 생겼는데 네. 그때 그냥 핸드폰 딱 끊고 네. 그다음 절로 이제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부석 그 안면도라는 안면도에 이제 부석사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 네네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있어요. 네. 산 꼭대기에 있는데 캐리어 이렇게 끌고 한두 시간 정도 올라가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딱 산 정상에 있는데 산 정상에서 약간 밑에 있어요. 네. 거기에 있고 그다음 바다가 이렇게 산면으로 이렇게 서해가 쫙 보이거든요. 되게 아름다워요. 거기에 한두 평 정도 되는 어떤 절 옆에 이제 고시원이 딱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교육 철학책하고 교육 공학책하고 네. 그다음 교육 심리학 막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책만 보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한 2주 정도 하신 건가요? 한 달 반 했어요. 한 달 반. 네. 6주를 하셨네요. 네. 아, 그 절 생활 어떠셨어요? 저도 처음 해 봤는데요. 네. 되게 좋았어요. 그냥 네. 일단 좋았다는 거는 네. 제가 그때 사회생활에 좀 지쳐 있을 때였어요. 몸도 제가 일을 좀 몰입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몸을 좀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몇 가지 어떤 시기가 오니까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그쵸. 지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네. 그냥 가만히 자연 속에 있는데 그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책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책은 되게 한적하니 계량 한복 입고 한복 입고 있어요? 네, 계량 한복을 주세요 거기에. 아, 저요? 네,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입는 그런 건가요? 네, 약간 아, 회색깔은 네, 아니고 네, 네. 주황색깔. 주황색깔. 네. 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네. 책을 계속 읽는데 되게 계속 몰입이 되더라고요. 몰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 식사는 다행히 네. 거기가 이제 그 뭐지 절에 뭐지? 절음식을 이렇게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밥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강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네, 네. 그 다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산책하면서 네. 이제 좀 묵상하고, 그냥 명상하면서 책 읽었던 것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아침에 막 깨우고, 뭐 저녁에 자고, 일찍 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네. 내가 일어나고 싶은 사이 일어나고, 잘 때 네. 자고, 그냥 밥 먹는 시간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부처님을 꼭 그 절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네, 거기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냥 밥만 먹고 고시원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네. 거의 그 공무원인 시험이나 안 그러면은 네. 법무고시 막 그런 보죠. 어려운 시험 보시는 분 그런 분이 네. 한 1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하고. 그러면 해보신 입장에서 이제 네. 그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그런 말 많이 들었고 로망이었거든요. 약간 좀 그쵸. 공부 진짜 많이 하고 있으면 싸우고 들고 가서 거기 가서 하고 나와라 이랬는데 네. 그런 이제 학습의 목적을 봤을 때 네. 추천하시나요? 추천은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왜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네. 그냥 너무 우리가 그 좀 지금 우리가 사회가 되게 막 생각이 많잖아요. 네.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그다음 또 미래 생각하면은 뭔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고 네. 그 다음 또 뭘 공부한다 싶으면은 또 뭘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조금씩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건 너무 많고 네. 그 다음 또 주위 사람들 막 얘기는 뭐하니 막 뭐 취업은 하니 마니 네. 또 그런 얘기 막 들으면은 뭔가 내가 뭘 원하는지 네. 그 다음 내가 뭘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못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약간 한 1, 2주 정도 들어가서 딱 하는 게 좀 되게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반대하는 입장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들어가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 다 남이니까 어차피. 그죠. 그리고 사람도 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의 무건수행하듯이 그냥 책만 보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절에 내려와서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빨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분명히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 하는데 머릿속에는 막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네. 정답들과 그 뭔가 해결해야 될 생각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네.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마음속에 이렇게 아리가 좀 되고 그다음 또 어떤 갈등 관계가 있으면 말을 좀 빨리 표현해야 되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듣고만 있고 오해 쌓이고 그거 좀 벗어나는데 한 1, 2년 걸렸던 것 같아요. 1, 2년이요? 네. 육지 들어갔다가 네, 그러다가, 1, 2년 걸린 거예요? 네. 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 그러니 하고 그냥 참고 이렇게 저를 이렇게 했었었죠. 근데 좀 약간 말문이 닫히는 거 좀 말 네. 많으신 분들은 네. 가시면 좀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안 하고 이제 네. 주변에서 교류가 없어서 공부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런 건 좀 네. 맞네요. 아, 네. 근데 그 교육 기획 같은 거를 아까 이제 설명 쭉 해주셨잖아요. 네. 교육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강사도 넣고 콘텐츠 기획하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교육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교육 기획에서 중요한 거를 네. 교육 기획에서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보통 교육하면은 처음 생각할 때 이제 네. 교육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고 그걸 그쵸. 많이 보세요. 그쵸. 거의 보통 뭐 자기 개발 분야의 교육을 기획한다 그러면은 네. 자기 개발 교육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그쵸. 되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네. 교육 기획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 교육 기획 관련된 책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획 쪽을 막 책을 보면서 어떤 틀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어떤 교육 프로세스나 어떤 틀들을 가지고 처음에 막 거기에 붙여가지고 제가 원하는 교육을 거기 틀에 맞춰가지고 막 만들어내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다 보니까는 교육 만드는데 그런 틀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을 시작하는 어떤 관점,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육이란 것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무형의 것을 표현한 어떤 생각, 네. 그다음 교육을 만들어내는 의도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육 철학이에요. 아. 그런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 네. 내 교육은 왜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구성돼야 되는지 네네. 이런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수업을 하더라도 네. 이거를 뭐 A라는 사람은 A라는 네. 사람의 방식을 할 거고 네. B라는 사람은 B라는 방식을 할 텐데 네. 그게 결국은 교육 철학에서 달라지더라라는 그쵸.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작가님은 어떤 교육 철학하고 이 교육 네. 콘텐츠 기획하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육 철학을 철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네, 네. 철학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도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거를 갖게 된 계기가 있는데 네. 처음 이제 했던 게 이제 독서 포럼을 운영할 때였어요. 네. 그때 제가 2010년도에 독서 포럼을 이제 기획을 맡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가 비영리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는데 네. 그때가 되게 좀 독서 모임이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기획하고 여기 운영 좀 같이 도와달라 해가지고 네.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그때 저도 뭐 처음 운영하는 거니까 어디 그 도움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책을 이렇게 뒤지다가 네. 피터 드러커의 비영리 단체의 경영 그런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 네. 딱 이름이 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 여기 보면은 좀 뭔가 운영할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이나 적용할 게 있겠다 하고 그 책을 이제 쭉 봤는데 그 책에서 이제 어떤 그 피터 드러커가 네. 그 어떤 말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네. 기업을 운영할 때는 그 기업에 맞는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기업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리 기업이 있고 네. 그다음 정부 기업이 있고 그다음 비영리 기업이 있어요. 그다음 그 기업들은 각자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영리 기업의 목적은 네.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이윤 추구다. 네. 그다음 정부 기업의 목적은 네. 뭐 있겠죠? 공공의 복리 뭐 이런 그죠. 거죠. 네.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그러니까 소방서는 소방법이 나오면은 그거 맞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들. 네네. 그다음 어떤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의 어떤 법에 맞춰가지고 네. 쭉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게 목적이겠죠. 그렇다면은 영리도
이윤도 추구하지 않고 그다음 정부의 관여도 받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목적은 뭘까요? 설립자의 의도 약간 이런 네. 거.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네. 내려놨는데 굉장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 기업의 이윤을 비영리 기업의 목적은 네.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도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거기에 비영리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한 사람의 변화다 딱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 네. 네. 근데 되게 그때 전율이 오더라고요. 아 맞다. 영리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그곳에 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그 기업은 가치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서 저희 독서 모임도 이제 네. 적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독서 모임을 잘하게 다시 살려놓는 거 네. 그다음 운영을 잘하는 거 그것이 뭘까 생각했을 때 사람이 많이 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다음 네. 되게 야 여기서 되게 성과가 많이 나오고 그쵸.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 거기서 관점이 아주 바뀐 맞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여기 한 명이 오더라도 여기서 변화가 된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지식의 변화일 수도 있고 감정의 변화일 네.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목표의 변화일 수가 있고 네.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변화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관점 여러 가지가 되겠죠. 한 사람이 그 어떤 거라도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은 이 독서 모임은 그 가치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걸 이제 적용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하나하나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어떻게 드냐면은 의사결정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네. 우리 이거 이 프로그램 합시다 네. 하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거지? 그런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 교육 콘텐츠도 볼 때 어떤 걸 막 적용하거나 이렇게 막 만들어서 합쳐낼 때 네. 아 이거는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다음 행사를 기획할 때도 행사의 컨셉을 만들어낼 때도 우리는 사람의 어떤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 어떤 교육적인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철학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생각하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생각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그 생각하는 길이 자기 어떤 그 원리들 이런 것처럼 되게 단순한 거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교육을 만들어낼 때 나는 사람의 꿈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 사람의 어떤 가치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 피터 드러커가 이제 한 사람의 변화 네. 그 문구를 딱 들으시고 네. 실제 그 독서 모임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해보셨나요? 그 한 사람의 변화라는 그 네. 철학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교육도 이렇게 네. 그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교육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행사를 기획할 때도 네. 저는 그 팀원들이 있잖아요. 네. 팀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처음 네. 시작을 요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네. 사람들이 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죠. 그쵸,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네. 이것도 하자. 근데 처음에 딱 마음을 모아주는 역할. 네. 팀원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목적은 이 행사가 잘했고 못했고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됐으면은 우리가 이 행사는 성공한 거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네. 그다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변화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주하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도 네. 정말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이제 대하고 그다음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다 보면 전체가 이렇게 또 기획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또 교육 기획할 때는 네.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뭐 한 명을 기획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우리가 교육 이 한 명을 교육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 100명짜리 1000명짜리를 기획하게 되면은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때 어떤 관점이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전체 이 사람 중에서 내가 추구하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어떤 컨셉에 맞는 어떤 대상군을 이렇게 딱 한 사람을 정해요. 네. 그다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육을 그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은 오프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중간은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런 사례는 어떨까? 이러면서 교육을 쭉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약간 실 사례라고 할까요? 독서 모임에서 네. 이제 뭐 해서 네. A를 하려고 했는데 네. 뭐 B를 이제 하게 됐다. 그 철학을 적용해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그러게요. 여기 철학이 네. 약간 어찌 보면은 네. 구체적으로 네. 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건 네. 그래가지고 좀 단점이기 때문에 네. 약간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결과물로 이렇게 딱딱딱 찍어 나오기보다는 네. 어떤 일이나 행사 그다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생각하는 태도 그다음 네. 시작하는 그 관점 네. 이런 걸 제공하고 또 그거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네. 교육 만들어낼 때 그쵸. 거의 맞게 어떤 뒤에 뒷단의 어떤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음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가지고 네.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교육이 사실 어떻게 보면 콘텐츠 일종이잖아요. 네. 요즘 사실 뭐 엔장로도 많고 네. 뭐 콘텐츠를 뭐 생산하고 관심 있어 하시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 콘텐츠를 기획하는 그 관점에서 그 일을 네. 하신다는 관점에서 네. 이 콘텐츠에서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콘텐츠 기획할 때 네. 거의 대부분 제가 만나 저는 교수 설계도 하거든요. 교수 설계가 이제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네. 사람의 교육 콘텐츠를 이제 네. 계속 늘려주고 그다음에 또 개발해주고 만들어주고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강사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걸 좀 어려워하시냐면은 네. 보통 대부분 강사님들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짜리 강의안을 다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들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하나로 딱 만들어서 어떤 PT로 굉장히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하나로 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아 교육 기획의 어떤 교육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실제로 교육 기획에 들어가면은 이 두 시간짜리가 한 10시간짜리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 그거를 한 10분짜리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다음 1년짜리로도 만들어낼 네. 수가 있고 네. 그다음 이거에 맞는 뭐 학생 가정 그다음 그 대상에 맞춰가지고 변형도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 그거에 맞는 어떤 교수 연수 과정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두 시간짜리가 굉장히 가치 있게 이렇게 네. 늘어나고 변환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내가 짜낼 것은 요 짜낼 대로 다 짜내왔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그거를 관점을 다르게 변환시키고 이렇게 네. 대상에 맞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의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초보 강사가 네. 딱 이제 두 시간 할 수 있는 강의 그 컨텐츠만 딱 있는 거예요. 네. 딱 두 시간 강의 해봤고 네. 그럼 작가님을 만나서 약간 뭐 도움을 받으면은 네. 이걸 뭐 4주 커리큘럼이나 네. 8주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럼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게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네.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면은 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제가 아는 예로 이제 네, 해볼게요. 한 사람이 시간 관리 강의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네. 그 사람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두 시간 안에 네. 이런 시간 관리, 하루의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맞춰 써야 되는가, 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두 시간을 만들었어요. 네. 컨텐츠를 누린다는 거는 개념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만약에 한 시간 단위다 그러면은 주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 1년 단위로 관리하는 방법, 라이프 플랜을 관리하는 방법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그다음 또 시간을 쪼개다 보면은 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업무에 관련된 시간도 있고 그다음 네. 또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관점을 계속 부여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카테고리가 나와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네. 그 카테고리를 계속 하는 거죠. 마치 이제 퍼즐을 이렇게 계속 뭔가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퍼즐을 네네. 만들어내고 또 조합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컨셉들이 이렇게 딱딱딱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신선한 어떤 교육들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저는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교육 하시는 분들한테 네. 되게 권해드리는 게 뭐냐면은 교육이란 거는 트렌드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자신이 있는 교육이 있으면은 그걸 네. 교육을 하다 보면은 시대가 지나면은 그 컨텐츠가 한물간은 컨텐츠가 되거든요. 그쵸. 그럼 반드시 이제 컨텐츠를 새로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자신이 들었던 고객들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들이 있으면은 고객들은 인플루언서들은 보통 자기 고객이 있으면은 네. 자기 2시간짜리 강의 있으면은 네. 그 2시간짜리를 계속 듣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도 교육 기획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확장들 그런 R&D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한데 네. 사실 이 R&D 하거나
그 교육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좀 그 인기 있는 강사분들은 강의 나가시다 보면은 그런 개발할 시간은 그쵸, 많이 없죠. 없어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이전에 되게 충격적인 게 제가 네네네. 한 10년 전에 네. 강의를 되게 임팩트하게 들었던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10년 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어봤는데 네. 똑같아요? 그 사례하고 그게 완전 똑같은 거예요. 10년 바뀐 게 없네요. 이거.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당연한 게 매 달마다 그렇게 강의가 항상 있어요. 그렇죠. 시간 그 개발할 시간이 네, 없죠. 개발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강의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아. 이런 그런 그런 콘텐츠 기획은 어떤 뭐 프로세스로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통 네. 프로세스는 네. 좀 되게 다양하게 네.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획할 때 사실 좀 저는 기획할 때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하고 아, 그다음 네. 그 사람을 대해서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책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기도 네.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이 책을 기획자의 경험을 하면서 네. 아, 일반인들도 좀 이 콘텐츠 기획하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론을 한번 정리를 네.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B2B하고 B2C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B2B 같은 경우는 B2B에서의 원하는 어떤 교육 인재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네. 이런 인재가 필요하고 그다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을 이제 계속 만들어 나가요. 시장 조사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교육 책들과 그런 연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네. 교육 커리큘럼 만들어서 거기 강사를 매칭시켜서 네. 교육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B2C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는 교육을 기획할 때 보통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 가지고 시작을 그쵸, 해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보통 책을 좀 많이 활용해요. 책을 한 두세 권 이렇게 참고해서 네, 내용들을 그죠.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이제 쭉 끌어모아서 자기만의 어떤 컨셉을 만들죠. 네. 네, 컨셉을 만든 다음에 컨셉을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네. 그다음 교육 이제 만드는 것들 네. 그렇게 하죠. 근데 아. 보통 그 교육 만들 때 사람들이 프로세스가 이래요. 보통 네. 강사분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네. 아이디어 있으면은 뭐 컴퓨터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다음 뭐 메모를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PPT로 바로 만들어요. PPT로 이렇게 맞아요. 쭉 네. 만들거든요. 근데 좀 더 나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네. 자기만의 어떤 정리하는 툴들이 있어요. 에버노트나 안 그러면은 또 싱크와이즈나 마인드맵이나 네. 이런 걸로 아이디어를 좀 풍부하게 쫙 낸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PPT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정말 잘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그 좀 PPT를 만들 때 흐름이 끊기는 거나 그쵸, 안 그러면 좀 시간 네. 관리가 좀 어려워요. 그쵸, 그쵸. 콘텐츠의 양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쵸,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좀 해결하는 게 모듈이에요. 모듈. 네. 네. 모듈인데 네. 저도 이제 교육회사 가서 이걸 배운 거거든요. 네. 그래서 모듈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틀이거든요. 교육을 네. 만드는 틀. 네. 그래서 어떤 시간에 맞춰가지고 네. 원리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딱 교육 컨텐츠를이나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틀이거든요. 그 틀을 이렇게 정리하고 교육을 딱 개발하면은 시간적인 거나 그 안에서 어떤 그 부분마다 모듈, 각 모듈마다의 어떤 전략들 이런 네. 것들을 다 구현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네. 이번에 K-모쿠를 할 때 15분짜리 네. 500개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면 500개를 만드는데 15분짜리가 500개가 다 보편적으로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거기도 이제 교육 설계 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패턴에 맞게 오프닝은 이 시간은 15분은 한 5분 정도는 오프닝의 네. 어떤 부분에 다루시고 네. 그다음 클로징은 이 시간대에 이렇게 다루시고 네. 중간 10분은 이런 그 구성으로 다뤄주세요. 이런 네. 저는 틀만 제공하고 강사분한테 넘기면은 거기에 맞게 강사분이 채워넣는 거군요. 네, 채워넣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듈이 활용이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15분짜리 500개 강의를 3개월 만에 끝내기라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 일반 강사분들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항상 보통 어떻게 하실지 모르게 계획을 잡아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잡아야죠. 근데 계획 잡을 때도
이렇게 모듈을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달 단위로 이렇게 모듈을 설계해도 되고 이렇게 쭉 한 1년치를 먼저 짜놓고 이렇게 쭉 설계해서 1년치의 가정의 컨텐츠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잡는 데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각 컨텐츠마다 내 컨텐츠는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되고 중간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 클로징은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떤 나만의 어떤 교육 틀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이제 모듈인데 모듈이 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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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되게 모든 뭐 마인드맵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그냥 되게 훈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육 기획할 때 저희 팀원들하고 모듈을 빨리 습득하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키거든요. 근데 모듈을 습득하고 나면은 굉장히 협업도 잘 되고 그 친구들의 교육 기획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거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교육 그 프로그램에도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K-MOOC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이제 15분으로 자르는 것도 컨셉이 되는 거죠. 그 교육 기획에서 이제 컨셉이란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기획에서 컨셉은 사실 정의된 게 없어요. 정의된 게 없고 보통 저희 강의나 저는 기존에 있을 때 회사에 있으면은 교육 컨텐츠를 한 1박 2일짜리 그렇게 만들면 보통 3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게 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1박 2일 거의 한 40시간에서 50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만들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컨셉이에요. 이게 컨셉이라고 하면은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네, 핵심 메시지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그 핵심 메시지를 더 자세히 철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변화시킬 사람의 어떤 핵심 사람을 변화시킬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만들어내고 컨셉 구성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먼저 그 컨셉 이해하기 전에 저는 기업하고 영화 쪽에서 많이 따왔거든요. 그 컨셉 개념을.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은 기업에서 컨셉이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냐면은 차별화와 어떤 고객 혜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 혜택이라는 건 고객에게 뭐가 어떤 혜택이 돌아가냐. 그다음 또 이 상품이 가진 어떤 독특한 것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모아져서 어떤 컨셉이 되는 거고. 그럼 영화에서도 컨셉이 있죠. 일단 영화 우리가 올드보이나 뭐 요즘 나오는 뭐 기생충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 어떤 카피가 있잖아요. 핵심 카피 뭐뭐는 뭐뭐했다. 뭐뭐했다면은 뭐뭐할 것인가 뭐 이런 컨셉들이 있잖아요. 그런 핵심 스토리가 거기서는 컨셉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으로 가져와서는 교육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된 어떤 핵심 메시지 그게 이제 컨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의를 할 때 전체 컨셉 그러니까 이 전체 교육을 하나 단어로 이제 만드는 거죠. 어떤 교육 제목과 그다음 교육 세부적으로 어떤 컨셉 여러 가지 이런 핵심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고민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작가님이 좀 좀 최근에 잡았던 거나 좀 기억에 남는 컨셉 잘 내가 생각해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근데 컨셉이란 게 이게 설명드리니까 또 어렵네요. 근데 컨셉이란 것은 일단 개념을 잡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핵심 메시지다.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그 변화시킬 때 사람들이 교육 받고 나면은 교육을 마치고 나서 떠오르는 한 가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갖고 그 메시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남아야 되는 한 단어나 한 문장 그다음 핵심 어떤 교육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억나도록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 첫 번째 책이 라이프 서핑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컨셉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나타낸다. 그죠. 그러니까는 제가 강사분들과 이렇게 교육을 만들어낼 때도 제가 제시하는 컨셉을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쭉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되게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표현하는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서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라이프 플래너를 이렇게 코칭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라이프 서핑이라 해가지고 네. 인생의 파도를 역경을 넘어서 라이프 삶을 서핑 네. 서핑하라 이런 조제를 했거든요. 딱 머릿속에 와닿죠. 근데 서핑에는 개념들이 네. 뭐가 있냐면은 동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도를 이렇게 넘는 테이크업. 그쵸, 그쵸. 그 다음 또 파도를 넘고 나서 파도를 기다리는 거. 네. 라인업. 그 다음 네. 또 파도를 이제 잡고 이렇게 타는 거. 네. 테이크업. 그 다음 네. 파도를 쭉 타는 거. 라이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컨셉을 하나씩 주는 거죠. 이제 파도를 넘는 거는 라이프 플랜을 하기 전에 너의 과거의 그 삶의 역경을 이겨내라. 네, 너의 과거를 넘어야지 미래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 만들어낼 수가 네. 있죠. 그 다음 라인업은 파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꿈은 근데 그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은 파도를 이렇게 앞에 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저 멀리서 이제 오는 파도를 보고 자기한테 올 파도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메시지로 만들어서 꿈은 바로 앞에 다가오는 게 아니고 먼 곳에서부터 다가온다. 그러면서 이제 교육 컨셉 잡아주고 그 다음 테이크업은 이제 파도를 잡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된다. 네, 네, 네. 이런 컨셉. 그 다음 라이딩은 파도를 네.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파도를 뭐 어부들은 파도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서퍼들은 파도를 즐거워하잖아요. 그쵸, 그쵸. 삶에 다가온 파도들,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도전을 즐겨라. 이렇게 이제 컨셉들이 라이프 서핑에 맞춰서 세부 컨셉들로 이렇게 메시지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딱 보면은 기억에 남는 게 라이프 서핑 그러면은 삶을 되게 영감이 막 떠오르잖아요. 네, 파도를 넘듯이 네, 내 삶을 이겨내야겠다. 그쵸. 이런 것. 근데 그런 것들이 그 각자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아마 저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지만은 네, 저자분들은 뭐 그런 것 자기만의 어떤 스토리들을 다 가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스토리를 딱 들었을 때 마치고 나서 떠오르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어떤 키가 되도록 연결해주는 게 바로 컨셉인 거예요. 아 진짜로 그 작가님의 네. 지금 설명 딱 들으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뭐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라 이렇게 들으면은 네. 뻔한 말 했네 하고 네.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 라이프 서핑이라는 컨셉을 잡고 네. 그 컨셉에 맞춰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니까 그쵸. 이게 한 번 들으면 이제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쵸. 되게 인상 깊네요. 네. 되게 이게 그래서 교육생들도 네. 나중에 교육 전체를 다 기억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 교육을 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단서를 찾아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 교육의 어떤 메시지로. 네네. 근데 그 단서에 딱 떠오르게 해준 그 연결점 구실을 해주는 게 네. 바로 컨셉인 거예요. 그 단어 통해서 맞다 이 교육에서 이거 그래서 이게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 그 컨셉을 통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네. 영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이 있다 없다는 교육에 있어서 이런 어떤 좀 약간 감동 요소랑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던 그 독서 모임이 네. 나비 독서 포럼이거든요. 네. 근데 나비라는 뜻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비 독서 포럼 딱 오면은 책을 읽고 뭘 해야 되지?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겠구나. 뭐 이런 영감도 주잖아요. 그 다음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만들어낼 수가 네네. 있고.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면서도 굉장히 응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요소죠. 근데 컨셉 만들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네. 사람들이 또 중요성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그 사례를 딱 들어주시니까 네.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진짜 네. 딱 와닿았습니다. 그게. 네. 그러면 조금 이게 나도 저거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좀 꿀팁 같은 거 없을까요? 좀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이런 거. 네. 제일 좋은 거는 네. 자기의 독특한 경험에서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자기 경험.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책을 보통 컨셉 만들 때 책 많이 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책 목차나 책 제목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거는 네. 컨셉 찾으러 간다 그러면 서점을 가요. 서점을 가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책들을 한번 쭉 봐요. 네. 그리고 그 제목들을 쭉 보다 보면은 그 제목이 바로 또 나의 컨셉을 이렇게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네. 그 제목을 통해 가지고 저 단어가 되면은 이런 단어도 되지 그쵸, 않을까 그쵸, 그쵸. 이렇게 영감을 받고 그다음 또 거기 들어가서 목차를 좀 보다 보면은 네. 목차 속에 책을 써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컨셉을 만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요. 그냥 컨셉 덩어리예요 책들은. 맞아요.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봤고요. 그다음 또 어떤 스포츠나 네. 안 그러면 어떤 자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서핑을 예를 들었지만 어떤 분은 그 교육을 약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오, 네. 약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 한 번에 홈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네. 우리의 네 개 볼로도 인생은 하나씩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막 만들어가지고 네. 교육하시는 분 있고, 우리는 어쨌든 1루와 2루와 3루와 돌아온 다음에 홈으로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가장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기억에 남죠. 네, 진짜 기억에 남네요, 진짜. 그런 것처럼 되게 네. 재밌는, 그러니까 교육을 전 되게 교육이 너무 재밌거든요. 교육을 뭔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연적인 거나 그 다음 나의 경험들 그 다음 다양한 어떤 것들로 연결시키다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본인이 교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육을 뭔가 학문적으로 연구자료 그런 교육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교육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만들 때도 어찌됐던 교육의 목적은 교육하는 대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재밌게 해줄 수 있지? 그다음 어떻게 기억에 남을 수 있지? 그다음 나의 어떤 독특한 경험을 되게 어떤 차별되게 전달할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소스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 필기를 메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몰스킨 노트를 써요. 거의. 그래서 매일 일기도 매일 쓰고 그런 것들. 그래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되게 좋고. 그리고 교육이 막 저는 컨셉 고민하시면은 머리에 쥐가 나거든요. 네. 분명히 쥐가 나실 거예요.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치, 안 떠오르죠. 그러면은 여행을 좀 떠나셔가지고 몇 가지 책 들고 여행 가셔가지고 자연 속에서 차분히 좀 자기 걸 덜어놓는 과정에서도 되게 좋은 심플한 어떤 컨셉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컨셉 그 책에서 찾으신다고 이제 좀 들어보니까 네. 그 이제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제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 보면은 이제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으로 네. 이제 해서 컨셉 잡은 거잖아요. 네.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이제 되게 참신하게 다가오고 그쵸. 그래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잖아요. 그쵸. 결국에.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네. 컨셉이 정말 중요하다 이거 진짜. 그 책들이나 네. 교육들을 보고 네. 본인이 잘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는 교육들을 보면은 네. 어떤 지식을 되게 그 많이 남은 그런 것보다는 그쵸. 나한테 남은 교육이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근데 남았는데 네.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좋은 교육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컨셉인 것 같아요. 사실 교육 네.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네. 네. 지식은 다 비슷비슷한 건데 누가 이걸 어떻게 좀 새로운 컨셉으로 네. 재미있게 잘 어떻게 그쵸. 융합하고 통합해서 네. 잘 얘기해 주느냐 네. 이럴 때 새로운 교육이 좀 와 신선한데? 네. 이런 느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네. 그 컨셉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네. 정말 그 좀 그 컨셉 할 때 네. 저는 컨셉하는 이제 방법을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네. 사람들한테서 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안 그러면 팀원들하고 네. 이렇게 하다 네. 보면은 컨셉이 좋은 컨셉은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각 사람마다의 경험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면은 네네.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그것들이 통합되면서 굉장히 좋은 컨셉이 나와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짜내는 것보다는 같이 짜는 게 팀으로 이렇게 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교육을 만들 건데 네. 우리가 어떤 추구하는 방식 이런 거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컨셉 회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깔깔대면서 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는 주제, 참신한 주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 네. 이제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뀌었고 네. 교육 프로그램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네. 이전과 이후만 보더라도 네. 사실 줌이라는 걸로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줌으로 하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아이들도 보면은 이제 뭐 다 스마트폰을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네. 뭐 교육용 앱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기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변화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네. 이런 뭔가 그 교육 기획이 네. 뭐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좀 달라지나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디지털 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한번 훑어드리면은 네. 디지털 교육의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지털 교육의 1세대는 뭐냐면은 네.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갖다 놓는 거였어요. 네, 그쵸. 그래가지고 옛날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네. 오프라인하고 똑같이 강의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근데 그쵸, 그쵸. 네, 오프라인에서는 그쵸. 한 60분이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온라인에서 그 60분은 네.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계속 한 거예요. 하다 보니 교육 공학자들이 하다 보니까는 교육을 온라인에서 이 60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하고 뭔가 주의를 계속 끌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런 버튼들하고 이런 어떤 교육 공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버튼, 스위치, 그다음 참고 자료 이렇게 띠용띠용 하면서 이제 교육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동안 세대를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끌고 왔어요. 네네. 보통.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는 그것도 교육 효과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쵸. 알잖아요. 네, 교육 그쵸. 필요 없죠. 뭐 클릭 한다고 해가지고 주의 집중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에서 케이무크 쪽에서 이거를 학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쪼개야 된다. 마이크로 러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드와 그다음 어떤 그 마이크로 러닝 테드가 아마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는 8분에서 18분 거기가 이제 최적의 그 교육 시간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딱 쪼개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어떤 모듈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세부 연결되도록 이렇게 이제 쪼개지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 교육들 보면은 많이 버튼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교육 본질적으로 좀 주의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로 러닝으로 임팩트 있게 하나 메시지를 가지고 딱딱딱 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아직 한국은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은 오지 않았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디지털로 많이 전환이 되는데 디지털 교육에 대한 반성도 많이 있겠죠. 근데 요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요즘에는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통합 교육이 많이 연구되고 통합 있어요. 통합 교육? 온오프라인 상관 건가요? 온오프라인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교육에서 약간 심리적인 거와 과학적인 거 그다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온라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쪽 실리콘밸리 그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리콘밸리 직원들이 보내는 어떤 그 스탠포드 온라인 대학 고등학교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한 십몇 년 전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계속 해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 연구를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거기를 하고 있냐 이제 딱 봤더니 거기는 그냥 온라인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온라인 교육과 연계돼서 교육을 학습을 최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교육 방법들이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해드고 그 다음 교육 밖에서도 그 학생이 있으면은 온라인 매개체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매개체 사이에 학생 그 선생이 있고 그다음 또 심리 상담자가 있고 진로 교육자가 있고 이렇게 협동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육이 강사와 그다음 학생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많이 알고 있어요. 강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오히려 학생 주도 학습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죠. 그렇다고 교사의 역할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다른 역할들, 동기부여자, 그다음 또 여기에 어떤 상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많이 온라인 교육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요 심리 상담 쪽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 들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하는 요소도 있고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관리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 그럼 교육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은 신경 쓸 게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죠. 과거에는 그냥 뭐 텍스트 중심으로 모듈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뭐 중간중간에 뭘 장치를 넣고 이걸 또 쪼개고 이걸 고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고민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교육 하시는 분이 지금 요즘은 에듀테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봇, AI, 그다음 여러 가지들이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지금 일단은 뭐 전부가 학생이건 사회건 뭐다 디지털로 넘어가야 된다, 디지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는 기존에 교육했던 기획자들도 전부 그쪽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 테크 기술을 무작정 가져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시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쉬운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서 네. 이제 좀 단순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육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에듀테크가 들어오든 그다음 온라인으로 되든 뭐가 되든 이 교육적인 의미에서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네. 변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변화의 과정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네, 네. 그 변화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고 네. 에듀테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붙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에듀테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저도 스타트업 그 에듀테크 기업들 보는데 네.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죄송하지만 에듀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교육 쪽에서 좀 현장에 대한 부분과 오랜 경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육에서는 되게 오랜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는 네. 기존의 어떤 현장 선생님들이나 교사들이나 교육 기획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를 융합시켜야 되거든요. 네네. 융합시키고 협력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그 같이 연결해 주는 게 교육 쪽 가치, 교육의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네.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네. 에듀테크나 이런 부분들 어떤 기술적으로 두려움 가지지 않고 네. 어떤 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에듀테크에서 뭐 이런 기술은 안 돼요, 돼요 그런 게 이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네. 먼저 우리 사람이잖아요, 교육은.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은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합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협업을 하면은 네. 그 기술자들은 어떤 목적을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면은 그렇게 교육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그 이제 말씀해주신 에듀테크의 네. 에듀테크의 이제 변화 네. 쭉 들어보니까 교육이 진짜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받은 교육은 어쨌거나 네. 30명의 학생들이 그냥 선생님 수업 칠판에 쓰시는 거 보고 네. 했는데 이제 진짜 그게 과거의 유물이 되겠구나. 네. 이 생각이 확 드네요, 진짜. 네. 지금 에듀테크의 네. 포인트는 뭐냐면은 네.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인 맞춤형이에요. 기존 저희 세대하고 그 다음 앞으로 올 세대가 완전히 틀려진다 생각하면은 네, 네, 네. 그냥 방향은 네. 기존에 있던 교육은 어떤 전달식 주입식 교육이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올 교육은 개인 맞춤형 교육이에요. 거기에 모든 키워드가 에듀테크가 다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AI도 네. 빅데이터도 이런 것들도 네. 개인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각 개인한테 어떤 최적화되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되게 뭐 수학을 풀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풀어주는데 수학 문제가 우리가 배우면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AI와 그다음 빅데이터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시키면은 자기가 풀어나가는 과정에 따라가지고 수준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토익도 우리 옛날 토익 수업 들을 때 기억나시죠? 한 몇백 네. 명 강의 네, 들어가지고. 네, 그쵸. 근데 사실 거기에 수준 차이가 엄청 있거든요.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교육이란 것은 단계별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배워야지 B 배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할 때 그 교육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에듀테크가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올 그 교육들은 선생들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네네. AI의 어떤 데이터들을 그 채워주고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네. 그럼 에듀테크들은 개인들에 맞춰가지고 개인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최적화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작가님이 이제 생각하시는 네. 공교육의 이제 앞으로 미래 모습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공교육은 일단 네. 많이 바뀌어야겠죠. 네. 근데 시스템이 네.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개인 맞춤형으로 된다고 네. 하면은 네. 일단 우리가 가장 크게 바뀌어야 되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인 네네. 대안적인 생각이에요. 네네네.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게 12학년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12학년제가?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왜 12학년을 다 배워야지 우리가 대학을 가는 거죠. 그 다음 12학년을 왜 꼭 굳이 거기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아 진짜 그러면 이제 네. 진짜 학습 자체로 가서 누구는 그쵸. 3년 만에 가고 누구는 15년 만에 가고 뭐 이런 네. 걸 말씀하신 건가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아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근데 네. 그 대안학교는
인가를 안 받은 대안학교예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있는 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는 학습이 굉장히 그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검정고시로 봐요. 애들이 개별 학습하니까 객체 학습 속도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거기 학교는 중학교 1, 2학년이 되면은 네. 뭐가 하냐면은 보통 고등학교 검정고시 패스하고 대학교를 인서울로 다 합격을 시켜놔요. 그럼 몇 년이 남죠? 3년에서 네. 4년이 남잖아요. 네. 그때 세계여행을 시키는 거예요. 세계여행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어떤 걸 보고 공부하고 그다음 어떤 목적을 가질 건지 그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깼어요. 그래서 그때도 대안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깨져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산업화 시대 때 만들어진 세팅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교육이란 것은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어떤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은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이런 게 필요하고 네. 그 고등학교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초 전문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기초부터 이렇게 쌓아나가는 교육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 공교육으로 공교육의 지금 시스템이에요. 네. 그게 지금 맞춰져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사실 50년, 60년대 전에 산업화 인재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들이 법과 그다음 어떤 그 법제도하고 네. 그다음 교육 제도들에 다 묶여 가지고 그냥 조금씩 계속 그대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했죠. 그쵸. 사회는 팍 변하고 있는데 네. 교육 시스템은 제도와 이런 거에 묶여 가지고 변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깨주는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죄송하지만 수능이 전 네.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바뀌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수능이 좋은 산업화의 어떤 분별하는 기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수능 자체가 학생들한테 주는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학벌 위주와 네. 그다음 또 수능이 네. 목표가 되어가지고 자기 꿈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신의 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바로 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마치고 만약 스타트업 해가지고 사회에 빨리 이렇게 빨리 적응해가지고 네. 사회 경험을 요즘에는 빨리 경험해가지고 스타트업은 빨리 시작할수록 더 좋다고 하거든요. 네, 그쵸. 그렇게 먼저 시작하고 어려운 고생이나 이런 걸 쭉 거치고 그 경력이 쌓이면은 굉장히 어떤 오히려 대학 나온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크게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네.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네. 수능이라는 어떤 패턴으로 막혀져 있으니까 는 그런 꿈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대안학교 1세대지만 네. 그 후로 수많은 대안학교 생겼고 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편견도 많이 사라지고 네. 또 글로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도 많이 늘어나고 네. 있고 제 생각에는 뭐 공교육이 정말 느리게 변하지만 더 이상 이제 변하지 않으면은 대안학교가 이제 네. 공교육을 밀어내고 사람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공교육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네. 사실 지금 공교육도 사실은 옛날에 대안교육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산업화 시대 전에는 이런 교육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에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그쵸. 어떤 고등학교나 학교가 만들어지고 네네네. 그런 학교가 이제 점차 역할을 하면서 이제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교육 여러 곳에서 그 시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대안적인 시도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계속 보급화되면서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또 교육도 계속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기획자의 경험을 이제 쓰면서 저는 네. 사실 교육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찾았었어요. 책을 저도 너무 교육 기획을 몰랐고 네. 그다음 콘텐츠 기획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아보려고 교육공학 책도 찾아보고 교육학도 책을 찾아보는데 사실 교육공학이나 이런 책들은 너무 이론적이어가지고 실무에 적용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그렇다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실용 책들이나 안 그러면은 뭐 기업의 어떤 책들, 그 다음 자기 개발서들, 그 다음 또 이런
책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은 너무 깊이가 없어가지고 좀 네. 어려운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그 컨텐츠가 필요하겠다 생각하고 만든 것이 바로 네. 기획자의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자기의 약간 어필하는 시대예요. PR 세대라고 하죠. 뭐 PR 건 PR하고 알릴 건 알리전 이런 PR이 뭐 그런 일 수가 있는데 에이. 본인이 알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너무 사회가 다양해지고 개인이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네. 지식이라는 것은 공유될수록 굉장히 커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분들도 되게 많이 있지만은 자기의 컨텐츠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그다음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획 방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 경험하기 나름이지 뭐 누가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편적으로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다음 또 지금 시대가 그런 걸 좀 필요로 하는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또 제가 여기에서는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자기가 가장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어떤 교육을 만들까 생각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자기가 굉장한 어떤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여러분들이 교육 기획이라는 것을 어떤 누군가가 특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아시고 한번 흥미를 가져보시고 정말 재밌어요. 근데 교육 기획이 그러니까 그런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획이 사실은 이제 작가님도 보면은 이제 그 대학생 시절에 그 이제 스터디 영어 스터디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기획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 강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교육 컨텐츠를 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 어떻게 보면 내 학습, 내 교육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책 보시면서 한번 그 모듈 한번 적용해 보면은 정말 뭔가 좀 체계적으로 나만의 뭔가 교육 기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